마켓 무버입니다. 애플이 다가오는 9월 10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자체 인공지능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구형 아이폰에서는 AI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이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6과 내년에 나오는 17을 대거 구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 중국 공장에서 최근 2주 사이에 신규 근로자를 5만 명이나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근로자를 뽑아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이폰 수요가 향후 2년간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아이폰 관련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 아이폰용 OLED 패널 주문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납품 물량이 전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4,4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하반기 예년 수준인 8천만 대 이상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 프로의 경우 그리고 프로 맥스인 상위 모델이 좀 납품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이죠. 전체 매출의 비중 80% 이상이 애플 향으로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아이폰 16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이번에도 공급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이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폴디드 줌을 확대 적용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폴디드 줌은 일반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당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성입니다. 글로벌 탑티어 인쇄회로 기판 PCB 제조사이고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등의 설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H도 IT 핵심 부품인 연성 인쇄회로 기판 FPCB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적용되는 RFPCB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시나 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아이폰 16이 9월에 공개가 될 텐데 얼마나 새롭고 매력적일지 또 얼마나 긍정적인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을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뻔했네요. 네,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지 왜 휴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한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뭐 휴젤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관련 회사들이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휴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보면 뭐 휴젤도 있고, 뭐 이제 파마 리서치도 있고, 메디톡스도 있고, 뭐 대웅제약 뭐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이 한 네 군데가 있는데, 보면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과 좀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뭐 잘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 시장 쪽도 판매가 좀 잘 뭐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 뭐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커버하는 어떻게 뭐 영업망을 잘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OPM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30%에서 40%까지도 나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40%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뭐 좀 적게 나와도 30% 이상은 좀 나온다는 거죠. 상당히 그 정도 OPM이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상장 회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매출도 계속 증가한 추세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EPS도 계속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현재 올해 뭐 말부터
말과 내년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출할 국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단적 예로서 뭐 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년 정도 전에 이 보톡스라는 그 필러 시장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외로 이제 이슬람 여성분들은 이제 뭐 히잡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리고 다니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라든가 보톡스라는 필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중동 쪽에도 매출이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뭐 50일 신고가 움직임을 잘 차트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폭락이 하든 뭐 지수의 움직임이 안 좋든 간에 동사는 그것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톡스 관련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Y2 솔루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17%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고 이 기업은 이미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한번 가지고 오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5%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후로 주가가 탄력을 크게 받았고 다시 내려왔는데도 이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Y2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이 전자제품 쪽에 들어가는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8월 13일 날 언급을 드렸고 그때 조정을 받으면 3,16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매수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3,000원 정도 자리 터치를 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데 현재 시세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13일 날 그리고 어제 8월 20 날 수급이 강력하게 붙은 여력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3,3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 번만 더 접근을 하신다면 또 한 번의 주가 상승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닥을 좀 횡보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줬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좀 급상승력이 나왔다가 쭉 오랜 기간 좀 횡보하고 있는 측면에서 다시 이제 실적 상승력과 맞물려서 또 전기차 충전기 이슈랑 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게 된다면 지난번 고점인 4,500원 정도 자리도 한 번 정도는 위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트 솔루션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은 또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와이트 솔루션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크랩톤을 오늘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1.5%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33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4만 원대를 또 뚫어내기도 했는데 크랩톤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자체가 좀 흐름 자체가 좋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 쪽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뭐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1위입니다. 예,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에 지금 보니까 매출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조 3천억을 좀 넘겼었고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예, 6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크래프톤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또 런칭할 또 게임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현재 뭐 독일의 켈런에서 게임스컴 2024라고 지금 현재 대형 또 뭐 행사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인조이라는 게임을 지금 현재 선보이고 있고 다크앤다커라는 또 모바일 게임을 또 선보였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좋은 게임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이번에 좀 인도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또한 동사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뭐 퍼블리싱 사업도 지금 현재 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보게 되면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구간은 사실 이제 신고가 구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네. 34만 2천 원대를 뚫어내면서 보니까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시장에 그러니까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게임주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흐름과 크게 이게 상관관계가 조금은 이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 한번 국내 증시가 한번 크게 뭐 급락이 좀 나왔을 때 물론 뭐 그렇게 뭐 과도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도 좀 조정받았던 게 장중에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갔다. 그래도 마이너스 5%까지 아래꼬리 달고 이제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큰 빅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매크로의 흐름을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라면 매크로 흐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것인가라는 게 좀 관심사가 좀 높아질 거고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또 발언을 할까 이게 또 관심사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게임주가 사실 매크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이다 보니 크래프톤 지금도 사실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